오늘의 요리 꼴뚜기 조림과 어묵 마늘종 볶음을 다시 살펴볼까요? 꼴뚜기 조림은 먼저 미지근한 물에 맛술, 마른 꼴뚜기를 넣어 1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물, 간장, 맛술, 황설탕, 연유, 다진 마늘, 물엿, 고추장을 섞어 조림장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불린 꼴뚜기를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채썬 양파를 넣어 볶은 뒤 조림장을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호박씨를 넣어 볶다가 다진 청양고추, 다진 홍고추, 통깨, 들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접시에 담아 남은 통깨를 뿌려주면 꼴뚜기 조림 완성! 어묵 마늘종 볶음은 우선 끓는 물에 소금, 한입 크기로 썬 마늘종을 넣어 데친 뒤 찬물에 식혀주세요. 데친 마늘종은 소금을 섞어 밑간을 해줍니다. 끓는 물에 채 썬 어묵을 데친 뒤 건져내주세요. 매실청, 간장, 물엿, 청주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른 뒤 데친 어묵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보리새우를 넣어 볶다가 양념장을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마늘종, 채 썬 홍고추를 넣어 볶다가 참기름, 통깨를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접시에 담아 남은 통깨를 뿌려주면 어묵 마늘종 볶음 완성! 오늘의 요리 꼴뚜기 조림과 어묵 마늘종 볶음으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보세요. 자, 이제 시식의 시간입니다. 저는 네. 어떤 반찬부터 먹는 게 좋을까요? 꼴뚜기요? 예, 꼴뚜기가 네. 조금 더 간간하니까 네. 요거를 먼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묵 마늘종 볶음부터 네. 를 요것도 마늘종도 하나 넣고요. 새우도 하나 넣고 네. 정말 맛있습니다. 음식하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할 때가요. 와. 맛있게 드시는 분이 맛있게 네. 먹어주면 제일 행복해요. 저는 워낙 이 어묵 이런 마늘종 이런 볶음들 좋아했거든요. 네. 어묵 볶음 같은 걸 좋아했는데 이 어묵과 마늘종과 새우가 만나니까 네. 더욱더 풍미 있고 감칠맛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묵보다도 이제 마늘종이 아삭아삭 씹히는 네, 식감이 네. 그대로 느껴지면서 네, 네. 거기에 고소함 또 새우가 함께 나고. 하다 보니까 와 그냥 밥도둑이네요. 네, 뭐 네. 젓갈이 밥도둑이 아니라 네. 이런 것도 밥도둑인데 요거요, 요것도 조금만. 그럼 이번에는 꼴뚜기 조림. 그것도 아주 맛있어. 자, 이렇게 한 순서 딱 떴는데 벌써 꼴뚜기 다섯 마리가. 꼴뚜기야 미안. 자, 꼴뚜기 다섯 마리를 제가. 이런 맛이었네요. 네. 또 이거하고는 맛이 틀리죠. 와. 볶음하고 조림하고의 그 칼칼하고 약간 매콤한 맛도 있잖아요. 고추장 넣고 청양고추 넣어서. 저는 그냥 예. 뭐 오징어 맛 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굉장히 탱글탱글하고요. 부드럽고. 부드럽고. 오징어 맞죠. 볶음 요리했을 때랑은 네. 확실히 맛이 다릅니다. 그렇죠. 오징어는 네. 또 수분이 좀 많잖아요. 아무래도 생물인데 네. 이건 건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물이 많지 않아서. 와, 훨씬 더 담백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올 여름 뭐 이제 피서나 휴가 가실 때 네. 이런 거 이제 반찬통에 딱 담아가지고 네. 가서 애들이랑 같이 딱 먹으면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겁니다. 예, 선생님 오늘도 맛있는 요리 이렇게 또 소개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아, 예. 예. 자, 이특이 시원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간편한 브런치 불고기 케밥과 달콤한 한입 간식 단호박 마탕 절대 놓치지 마세요.